바야흐로 온라인의 시대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싱글플레이, 즉 캠페인의 완성도가 게임 흥행의 성패를 결정했던 시절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제 현세대 게임들의 흥행을 결정하는 건 멀티플레이의 비중이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싱글 캠페인의 비중이 축소됨에는 개발비의 문제도 있지만 게임의 생명력을 오랜 시간 유지하기 위함 때문일 겁니다. 싱글플레이만 탑재한 게임들은 엔딩을 본 후 금세 중고로 처분하기도 하고 그만큼 판매량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싱글플레이만 탑재했음에도 엄청난 흥행을 한 갓오브워라는 작품도 있지만 이는 극소수에 불과할 뿐 이제 게임에 있어 멀티플레이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You know me. I don't like anyone. 이전작 콜 오브 듀티 블랙옵스4에서는 시리즈의 상징과도 같았던 싱글 캠페인을 제외하고 멀티플레이만 탑재하는 강수를 던졌을 정도였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기존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골수 팬들에게는 아주 큰 실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유명한 저격 미션 원샷 원킬 등에서 느꼈던 잘 짜여진 싱글 캠페인의 웅장함을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는 사실은 많은 유저들에게 아주 큰 실망감을 안기기에 충분했죠. 이처럼 최근 작품들이 온라인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기는 했지만 콜 오브 듀티는 본래 싱글 플레이가 강점이었던 게임입니다. 특히 모던 워페어는 비록 스크립트 형태로 짜여져 있기는 했지만 영화 같은 연출과 숨막히게 재현해낸 전장의 스릴은 그야말로 현대전 FPS의 정점을 찍고 새로운 역사를 썼던 작품이었죠. 그런 모던 워페어가 다시 리부트되었습니다. 리부트라서 걱정되시나요? 새로운 시작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던 워페어보다 한층 더 진화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요. 모던 워페어의 강점들이 그대로 다시 살아 돌아왔습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현세대기에 높은 성능을 등에 업은 영화적인 연출은 한층 더 사실적으로 진화했으며 매 순간 유저를 압도합니다. 특유의 스피디한 전개와 전투는 여전히 압권이며 전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듯한 압도적인 현장감은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듭니다. 총기 격발음과 총기 그래픽의 구현은 시리즈 역대 최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적이며 놀랍습니다. 전쟁의 참혹함과 처절함을 강조하고 싶었다는 개발진의 제작 의도대로 싱글 캠페인의 스토리는 어둡고 전쟁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전작들이 전쟁에 참전하는 특수요원 혹은 병사들의 미션 수행을 담은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민간인 시점에서 진행되는 미션도 포함하여 전쟁의 참혹함을 더 심화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쟁에 휘말려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민간인을 플레이하다 보면 전쟁에 승리하며 느꼈던 카타르시스는 어느새 사라지고 전쟁에 휘말려 공포에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장 눈에 띈 포인트는 바로 온전히 전장에서 모든 상황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컷신은 굉장히 짧은 편이며 전쟁 배경, 정치적, 캐릭터에 대한 부연 설명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챕터를 통해 유저를 몰아넣고 그 상황을 돌파해 나가며 현재 상황을 이해하게 만들고 등장인물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합니다. 전쟁에는 승자도, 패자도, 선도, 악도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테일러 쿠로사키 디렉터의 메시지 속에 이번 작품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작품은 그 어떤 인물도 온전한 선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민간인을 쏴야 할지, 저 민간인이 나를 공격할지,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에게도 가족이 있고 그 악인을 처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지, 모던 워페어는 끊임없이 유저들에게 질문을 던지며 도덕성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이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거쳐나가며 미션을 진행하다 보면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전 작품들이 주요 인물의 영웅담처럼 들렸다면 이번 리부트 작품은 전쟁이 낳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전개가 현실적인 연출과 절묘하게 앙상블되어 유저를 그야말로 전장 그 자체로 몰아넣는 몰입감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이전 작품들이 하나의 옴니버스 다큐멘터리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게임 내 주요 인물들은 보다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입체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인물들 면면의 성격과 내면을 추측할 수 있게끔 구성되었으며 이 같은 인물 묘사는 스토리에 몰입할 수 있는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유저의 반대쪽 역할을 맡은 악역들의 존재감이 살짝 약하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물들의 개성이 살아있어 새로운 리부트작에 서막을 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작품 곳곳에 심어놓은 무수한 떡밥들 덕분에 엔딩을 보고 나면 시리즈물의 영화 한 편을 본 듯한 엄청난 여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캠페인 모드의 챕터 구성과 연출, 흡입력은 훌륭합니다. 총 플레이 타임은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됩니다만 한 4시간 정도 했나? 라고 느껴질 정도로 아주 짧게 느껴졌으며 다음 작품을 눈 빠지게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렇듯 호평을 받을 만한 싱글 캠페인이지만 적들의 AI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유저에게 반응한다는 느낌보다 정해진 루트를 통해 움직이며 계획된 공격을 퍼붓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고 할까요? 어려운 구간은 상당한 난이도를 자랑하지만 어설프게 움직이는 적들도 눈에 띄고 체크포인트 구간마다 눈에 띄게 변하는 스크립트들은 가끔은 자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같은 구성은 사실 이전 작품들에서부터 스크립트를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성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탈피해주기를 바랬는데 아직 그렇게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나 봅니다. 멀티플레이의 진입 장벽은 굉장히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제 실력과 피지컬이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을 만한 모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장애물과 진을 치고 버티기 좋은 장소가 많은 맵 디자인은 치열한 교전의 느낌보다 좋은 자리를 잡고 유저를 사냥하는 느낌이 강해 이런 유형의 교전에 답답함을 느끼는 유저들은 쉽게 적응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킹 5, 여기는 에코스리원. 남쪽 문 쪽에 적 병력 있다. 폭격 요청한다. 개인적으로는 100% 현지화된 작품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국내 성우진의 수준도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이번 작품 또한 굉장히 멋진 더빙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물론 군데군데 어색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가볍게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몰입감을 선사해줬습니다. 전쟁에서 들을 법한 과격한 언어나 한국에 맞게 각색된 재미있는 표현들도 좋았으며 어떤 구간에서는 오금이 저리게 하는 섬뜩한 분위기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자막을 끄고 온전히 화면에 집중하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건 게이머로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행복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이번 작품은 특히 훌륭한 연기력으로 인상적인 작품으로 제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 지옥 같은 싸움이 되겠네. 놈들에게도 마찬가지야. 애들에게 계획이 있어.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고 부담감이 따라오는 일입니다. 특히나 아주 큰 호평을 받았던 전작의 리부트라면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리부트는 아주 성공적인 작품이라 평하고 싶습니다. 화려한 연출, 강력한 몰입감, 후속작을 기대하게 만든 스토리 등은 위대했던 프랜차이즈를 성공적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단점이 아예 없는 게임은 아니지만 장점들이 단점들을 충분히 상쇄시킬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후속작을 기다리게 만들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이 작품이 주는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어서 빨리 뿌려진 무수한 떡밥들을 회수하러 머지않은 시간에 돌아와주기만을 바라봅니다.